대구광역시 중구 계산호 거리에 위치한 천주교 대구 대교구 교구장 대주교의 주교자 성당으로 우리나라 3대 성당 중 한 곳입니다. 1899년 한옥으로 지어진 성당이 1900년 2월 4일 화재로 소실된 후 아킬레 바오로 로베트 신부에 의해 1902년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명동성당, 전동성당과 닮아 있는데 이는 3대 성당의 설계자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대한민국 사전 290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벽돌을 정교하게 쌓은 고딕 양식이 특징입니다. 계산성당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아킬레 바오로 로베트 신부의 동상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구 읍내에 있던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인 혜성제의 모습도 사진으로 남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당 내부와 외부 주변 곳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